네, 우리 포트 안에도 있고요. 시장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좀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제가 한 6개월 정도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인데 네. 사실 주가 올랐을 때도 좀 중장기로 보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매각 작업이 좀 난관인데 저는 차라리 매각이 이제 무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우건설 또 우리가 중흥건설 벌써 느낌이 좀 다른 상황이라서 몸집이 너무 작은 회사가 인수를 하고 있는데 네. 매각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5년 전에 우리가 남북 경협 이슈로 건설주가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올랐을 때 그때 매각하려고 했던 그 가격에 지금 매각을 하는데 건설업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 건설주가 주도주가 되고 물량 공급이 늘어난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빅3 건설사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오히려 매각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매각 작업이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등에서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매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찰 가격을 낮춘다는 거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중흥건설이 가격 수정을 요구하면서 2천억 낮춘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직원 절반가량이 노조원으로 있는데 이 관련 이슈는 좀더 지켜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흥에서 대우건설 인수할 의지는 분명히 밝혔는데 네.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대우건설에 매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우건설은 그대로 별도 경영을 할 것이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고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해도 주택 브랜드는 통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매각에 대해서 헐값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많은 여론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유자분들은 계속 가져가는데 네. 추가를 매수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관점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쭉 오르다가 거래량 없이 지금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좀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헐값 매각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시장이 하락을 해서 억지로 밀리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연차트를 한번 보면 대우건설이 2007년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정말 많이 났죠. 하지만 실적이 지금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고 건설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건설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빅3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 업황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신축 주택에 대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뭐 공급 물량 늘어나게 된다면 건설업황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외 부실 쪽에 대해서도 거의 털어낸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업황을 보고 오히려 이게 주가가 조정을 가졌을 때 우리가 느긋한 마음으로 오히려 본다면 어느 순간 또 전고점 가서 대우건설이 또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